갤러리아 폴에, 트리마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등 이미 성수동은 강남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2023년 기준 아직 중공업 지역에 공장 단지가 많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거 환경과 IT 업무 환경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갤러리아 폴에, 트리마제 등 이미 젊은 부자들에게 인기 있고 젊은 층의 핫플의 성지가 되어 용산, 강남과 함께 최상급지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동구 입지 분석을 통한 부동산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수전략 정비구역 한강변 초구가 아파트 공급. 최근 서울시가 압구정과 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을 결정하자 규제 완화를 기대해온 부동산 시장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성수전략 정비구역은 트리마제, 갤러리아 폴의 등과 함께 초구가 아파트들이 될 구역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트리마제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갤러리아 폴의 등의 성수동 초고가 아파트들은 대부분 대형평수로 하락장에도 오히려 상승한 지역으로 그만큼 대한민국 최고 인기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1지구와 4지구의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며 2지구, 3지구도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총 8,25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왕십리역 개발 호재. 왕십리역은 기존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수인분당선과 경의중앙선 등의 동북선, GTX 신호선 등 모두 6개 노선이 통과하게 되면 청량리역 다음에 대한민국 최대 교통 환승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 5월 성동구가 발표한 2040 성동도시발전기본계획 실행계획에 따르면 왕십리역 인근 성동구청 및 성동경찰서 부지에 비즈니스타운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교통 핵심지가 될 왕십리역 일대는 성동구청, 경찰서 등을 이전하며 대기업을 유치해 업무와 상업, 유통 기능이 강화되고 행당동 소월아트홀 부지는 신행정타운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덕수고등학교 이전 부지에는 행당도시개발구역과 한양대를 연계한 교육타운을 건설하여 동북권 대표 복합교육문화시설로 만들 예정입니다. 성수 IT지구 확대. 성수 IT지구는 강남과 인접한 이점을 바탕으로 IT와 연구개발 산업 위주의 업무타운 확대를 통해 동북권 첨단 IT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2010년 지정되었는데요. 서울 성수 IT지구는 2024년까지 IT 연구개발 산업 관련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해당 구역 내 적용되는 부동산은 용적률 최대 120%가 적용되고 건물 높이 제한은 완화되며 권장업종의 중소기업의 건설자금과 입주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이로써 성수 IT지구가 확대되어 IT 일자리 공급이 늘어나 성수동은 강남과 함께 서울 대표 일자리 공급지가 될 전망입니다. 삼표 레미콘 부지, 미래전략 업무지구. 삼표 레미콘 부지는 2009년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려 했으나 한강변 높이 규제에 막혀 무산되었던 곳인데요. 서울시가 성수동 삼표 레미콘 부지의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를 조성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삼표 레미콘 부지 개발에 성공하면 1조 원 수익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며 서울숲과 한강, 강변북로와 맞닿아 있는 대한민국 최고 입지로 총면적은 8,700평입니다. 이로써 서울숲 일대는 한강의 상징성을 활용한 오페라하우스 수변 랜드마크 타워를 지어 전시문화, 컨벤션 등 신기술과 문화체험 공간 미래 공유 플랫폼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부간선 지하와 중낙물 재생센터 연계 수변 공간 개발. 동부간선도로 구간은 지하화하여 지역교통을 연결하고 중랑천 생태복원을 통해 친환경 수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송정동과 응봉동, 성수동이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서울숲과 함께 녹지와 수변 공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동부간선도로와 함께 중낙물재생센터를 지하화하여 도심공원으로 재탄생하는 사업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중낙물재생센터 개발로 물 관련 산업의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녹지형성과 함께 일자리 공급도 늘어날 것입니다. 높아지는 개발 압력, 성동구 재개발. 성동구는 한강변 아파트 공급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과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개발 압력이 높아 앞으로 다양한 재개발 공급이 이뤄질 것입니다. 마장동의 한전물류센터는 김포 부지로 이전이 확정되었고 이 부지에는 주상복합 등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며 마장 축산물 시장 정비 사업으로 10층 규모의 판매시설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행당 7구역과 용답동 재개발,
음봉 모아타운 3차, 마장동 신속통합 1차, 모아타운 2차 등 성동구 대부분 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성동구는 노후도와 접두율, 과소필지 등 모아타운과 가로주택, 신속통합 등 재개발 조건이 충족되는 구역이 아직까지 많고 개발 압력과 사업성이 높아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